지도자 회의를 주관하시기 위하여 1990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신 때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에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소련의 영적 부활에 대한 촉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첫 출발로 1990년 7월부터 소련의 대학생들과 교수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주일에 걸쳐 통일 원리를 공부하고 또한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1991년 8월까지 25회에 걸쳐 3,500명의 교육을 끝마쳤으며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득 안고 소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91년 8월 반계획적 강경파들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체포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므로 이러한 희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일 원리를 교육받아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얻은 대학생들이 총 걸기하여 쿠데타는 사흘 만에 분쇄됐으며 학생들의 열정으로 군인들도 함께 자유를 위해 협력했던 것입니다. 일단 남북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욕을 하고 헐뜯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정의라는 걸 딱 세워놓으면 하늘을 모시는 편이냐 부정하는 편이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남북을 비교하고 북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체제 밑에서는 신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18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뜻이 있는 해예요. 왜냐하면 북한 권력이 생긴 지 딱 70년 됐어요. 우리도 정부 수립 70년 됐고. 48년 9월 9일이잖아요. 거기가. 우리는 8월 15일이고. 그런데 70년이라는 의미는 우리 문총재님이 85년에 제네바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세계 과학자대회에 미국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카플란 박사를 보내가지고 공산주의 선언을 종언을 선언하고 있어요. 종언을. 아마 85년 6년은 소련 제국이 전 세계를 빨간 물로 물들이는 시대입니다. 공산 세력이 극도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카플란 같은 지식인이 현상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공산주의가 끝났다고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덴베리 교도소에 계시던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가서 그 지시를 받았지만 거부했다는 거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끝나냐고. 심하게 호통을 치니까 그때 가서야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선생님 말씀을 거역은 못하지만 가서 확실하게 공산주의가 망한단 말은 못하고 혹시 망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고. 거두치우라고 그랬다는 거야. 네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이거야 너는. 하늘이 가르쳐주는 거니까 지시해라. 그래서 카플란이 유명한 공산당 총원이 85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니 소련은 91년에 해체를 해버려요. 소비에트 공화국. CIS라고는 독립국가연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공산주의 총원이에요. 딱 6년 됐어요. 근데 우리가 늘 주장하지만 87년 국제승공연합에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으로 바뀌면서 통일의 때를 예시하셨고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공산주의 정권은 70년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상당히 흥분하면서 지금 때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에서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거며 남쪽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평창올림픽에도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강의 주제를 평양이 평창에 와서 평화를 만든다 그랬어요. 또 평창이야? 이상하게 평화를 번창시킨다고 말하냐. 평화라고 평자, 창성을 창자. 거기 우리 고향 순창도 창자는 같지만. 그러니까 평양이 평창에 와서 평화를 만든다. 거기 강의 주제를 달았다니까 제가. 그리고 그 신념의 변함이 없어요 저는. 누가 총을 쏴도 그 신념의 변함이 없어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얘기를 설득력 할 수 있냐? 88년 올림픽을 저는 문 총장님과 같이 지켜봤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서울 올림픽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서 냉전을 종식시킨 올림픽이에요. 원래 올림픽이라면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제전입니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참 전쟁 통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올림픽의 기원이에요. 41점 몇 킬로라는 것도 결국은 군사 전신 통보를 전하기 위해서 군이 뛰어가는 그 기록을 재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88 올림픽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쪽이었잖아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공격했다고 해서 미국 등 10개 나라가 철수해가지고 실제 반쪽 올림픽이 됐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4년 후에 LA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올림픽이 또 반쪽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철수했다고 해서 소련이 동유럽파 10개국을 참석 안 시켜요. 그 덕분에 우리는 가가지고 4등까지 하고 갔지만은, 그럴 때 얼마나 그 이데올로기라는 게 대립할 때입니까? 누구도 예측 못했죠. 오직 우리 문 총장님만 이번 기회가 이념의 대결을 종식시키는 한반도가 세계화되는 시대로 갈 거다. 그래서 딱히 공산국가에서 온 선수들을 양복을 다 물씩해 주시고 소련 선수가 인천항에 배를 갖고 왔어요. 응원단들과 합쳐가지고 그 배가 끼우뚱거리고 갈 만큼 선물을 사줬어요. 소련 선수들에게, 소련 또 올림픽 응원단들에게. 딱히 그 이듬해 모스크바를 가신 거예요. 그 이듬해 90년이죠. 91년에 평양 가시고. 그러니까 그 길을 열더라고요. 그때 이미 우리 문 총장님은 63년 아마 축복식 때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만나셨을 때 60년인가요? 그때가 했으록? 60년. 그때 마스트 고란 말을 쓰셨다니까요. 마스트 고. 꼭 내가 모스크바를 갈 거다. 그런 얘기. 꼭 간다, 마스크. 확실하게 가시는 거예요. 600여 명의 세계 언론인들을 모셔다가 거기 모스크바 컨벤션 호텔에서 언론인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고르바초프를 설득시켰던 거예요. 내린 동상 철거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본래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 아니냐? 응? 그리고 크렘린 궁에 가서 고르비를 설득시켜가지고 미국인 젊은이 대학생 3,000명을 미국의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라. 그 비용은 내가 100% 다 된다. 거기서 고르비가 사인해가지고 미국의 청년들 3,000명이 40일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91년 소련에서 쿠데타가 났죠. 엘친 등장하기 직전 고르비가 자 휴양소에 가서 휴양하고 있는데 그 국방 차관하고 또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하고 해가지고 몇 사람이 다시 공산주의 돌아간다고 탱크를 몰고 크렘린궁을 점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연수받고 온 모스크바의 젊은이 3,000명이 배를 깔고 광장에 엎드려버린 겁니다. 그 국방장관 해고록에 보면 그 젊은이들이 쫙 배를 깔고 누워있는데 탱크로 갈아버릴 것인가? 그리고 크레머린궁에 입성할 것인가? 4시간을 고민하다가 잔뜩 술을 먹고 탱크를 돌렸다는 거야. 이것이 오늘 소련입니다. 우리는 이 천시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외형적인 것보고는 절대 모릅니다. 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졌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동독 호네커가 공산당 40주년 기념대회에서 공산당 동독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거대한 군사무기들이 열병식을 했고 거기 고르비를 중상고 27개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동독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얼마 안 있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버리잖아요. 콜 총리는 폴란드에서 바이엔사하고 협의하고 세우고 있었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긴급히 달려왔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기자들 앞에서
장벽이 하나 무너졌다고 독일이 온 거 아니다. 응? 앞으로 20년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관계를 정리해서 통일의 길을 열려면. 그로부터 정확하냐? 1년이 다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10월 3일, 90년 10월 3일 통일이 됐잖아요. 우리 개천전 날이죠? 기자들이 다시 몰려왔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20년 후에 통일된다더니. 그때 고르비가 벌떡 일어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골총리. 그 회고록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늘은 독일에게 통일의 기회를 줬고 문을 열어줬고 그 문으로 독일 시민은 들어갔다는 거야. 때를 안 놓치고. 이게 지금 때를 놓치지 말자니.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야. 우리 한반도에도 지금. 누가 춤을 추든 이거 상관없어요. 좌가 추냐 우가 추냐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늘이 시키는 일에 누가 주의역을 담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수직적 사고를 가지고 경험적 사고를 가지고 과거에 이랬고 뭐 심지어 이제 오사카 성까지 나오더라고요. 어?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그 아들 히데요신가요 이놈이 그 지키고 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그 오사카 성 장벽을 다 걷어내고 해가지고 결국 거기 동원돼가지고 그걸 정복해버렸다고 마치 김정은이가 와서 남쪽에 와서 별짓 다 하지만 결국은 북한의 연방제에 먹힐 거고 나라 다 망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면서 아주 뭐 심지어 트로이 목마까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과거의 논리에서는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어? 어떻게 공산주의고 같이 존재할 수 있냐고. 이 공산주의도 다 하늘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거. 하늘편이 책임 못 지니까 사탄편을 왕성시켜가지고 하늘편을 각성시키잖아요. 책임 못 하니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끌어안고 같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평화의 길을 열었다 이게. 일단 한반도의 전쟁은 억제됐다 이게. 시기가 얼마 갈는지는 몰라요. 왜? 그 직전에 아주 위기 촉발 직전이니까 전쟁 직전이야. 아주 트럼프가 조건만 걸리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온 사람이야. 모든 시나리오가 다 돼 있었어 아주. 그래서 약간 흘려보낸 것 중에 두 개가 소위 코피 전략 북한의 핵기지만 쪽집게처럼 뽑아내는 전략, 타격하는 전략,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핵이 중요한 것이라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핵을 관리하는 사람의 리더십이야. 그러면 김정일이란 존재는 불안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앞에 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엄저 없애버리면 핵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해가지고 존엄 참수 전략이 나왔던 거야. 그리고 심지어 특공대까지 만들어가지고 특수부대까지 만들어서 항공모함에 싫고 동해안 연안에 있다가 북한 인근에 상륙해가지고 특수부대를 보내서 마치 이라크의 후세인 잡아내듯이 응? 김일성이를 잡아내버린다 이런 전략이 공공연하게 심지어 중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한반도 입장에서는 누가 승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돼. 왜? 피해는 우리 남북한이 보기 때문에.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 논의라는 논리를 피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에 연락을 했고 북이 또 김정희가 1월 신년사에서 설명했잖아요. 평창에 간다고. 그러니까 평창에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특사가 오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오늘에 이른 거예요. 지금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류협력 없이 어떻게 평화통일을 만듭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봐야지.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조심스러운 살얼음판을 가지만은 이 기회를 살려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동참해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북한이 저 전술로 저렇게 나온 거냐 전략을 바꾼 거냐 하는데 의문이 가요. 예를 들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 나타나가지고 저놈이 사람 같은 놈 같으면 오자마자 남쪽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나 뭐 그의 지금 조상들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부터 청와대 습격부터 해가지고 응? 뭐 상징적으로 해도 좋아요. 우리 북에 의해서
자기 말대로 남조선이든 남측에 우리 같은 민족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부터 큰 참 죄송함을 느낍니다. 이런 정도의 상징성 있는 해결할 사람 같은 놈이지, 그런 것 같으면. 그리고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 가지 합의했을 때 통일도 원하고 민족의 번영도 원한다면 교류협력에서 번영을 자는 거 아니야. 그런다면 북쪽의 인권을 개선해 줘야 돼요. 밥을 먹여줘야 돼. 인권 중에 최고는 밥 굶기는 거야. 어? 아, 북한 국민들이 완전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고 행복을 느낀다 할 정도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산 증거가 탈북자들 아니요. 탈북자들이 다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 자유를 압니까? 그 사람은 자유를 모릅니다. 원래 태어나서부터 세장 안에 살았는데 밖에 세계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념 속에, 탈북자 개념 속에는 거의 90%가 자유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 데려오고 남편 데려오고 다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도망가 건너기가 제일 편하잖아요. 이게 지금 탈북자 현상이니까 이게 엄연히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북한 체제나 북한의 현실을 견디지 못해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죄책을 느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국민이 믿지. 그런 못된 짓거리 하고 갔다 이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짓거리 하고 간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밤에 이제 만찬을 하고 그 만찬 한 30분 했잖아요. 그 스크린에다 영상도 띄우고 5살, 11살짜리 노래도 부르고 가지고. 그리고 그 소위 독일제 미우바운과 뭐 9억 7천만 원짜리 차를 뭐 들리는 지금 카톡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만경봉호 3척에 왔을 때 비밀리에 싣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추럭이라고 독일도 가져가고 이런 게 떠 있어요. 사실 아닌 근거 없는 말인지 건 몰라도 아무튼 간에 뭐 돈을 주고 했든 간에 김정은이 마음을 사가지고 그걸 끌고 이제 판문점 안에까지 왔잖아요. 그것들이 평화의 집에서, 평화의 집에서 논의를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땅에 와서. 그러니까 어떤 또 설은 항복 온 거나 다름없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있기는. 응? 어쨌든 와가지고 갈 때 아주 맹랑한 말을 하고 왔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앞에 연출이 잘 됐죠. 이 한마디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이게. 완전 쇼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이가 그랬다니까, 문재인 대통령 앞에. 연출이 잘 됐죠, 그랬다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흡족해 있다니까. 아쉬운 대로 된 것 같다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선택한 길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남쪽이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아떨어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운동, 움직임 같지만, 하늘이 이미 시킨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게. 이 점에서 통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전략 구상이 있겠죠. 뭐 연방제를 하든 어떤 형태든 이제 남북이 화해하고 경제협력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소위 자기들을 지지하는 주사파도 있고 또 거기에 종북 좌파 세력이 구석구석 베껴있고 남쪽 체제에 원하는 거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가지 피해본 사람도 있고 경제적 격차도 있고 여러가지로. 그러나 결국은 하늘은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저쪽 체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가 노동당 가지고 일당 독재죠. 근데 노동당보다 더 무서운 당이 하나 나와서 북한에. 그게 장마당 당이야. 노동당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정당이고 장마당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당입니다. 장에서 국가가 정한 정책에 따른 물건값이 결정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거기에 소비자와 생산자끼리 구매자하고 판매자끼리 결정하는 가격이에요. 그게 시장경제예요. 북한은 거의 80%의 인민들이 시장경제 논리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러니 놓고 살라고. 그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주입니다. 돈주. 새로운 계급이야. 이게 정치 권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핵이나 미사일 가지고는 체제를 결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뭐라고 전제를 깔았어요? 체제 안정과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우리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야. 비핵화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유운이란 유운. 그러니까 인민들이요, 할아버지 유운을 어떻게 거절하고 있어. 이미 우리는 핵은 완성해서 헌법의 핵국가라고 만들어 놨고 또 미국을 공격할 만한 미사일도 성공시켰으니 이제 할 일 다 했다. 근데 핵이 밥을 안 먹여줘. 이제는 북한 사람들은 핵이라고 생각 안 해. 쇳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쇳덩어리 한 차 다 하나 올라가 뭐냐는 거야. 더 굶어 죽는데. 여기서 체제가 붕괴되는 겁니다. 노동당보다 더 무서운 정당이 하나 나왔어요. 그 무슨 당이요? 장마당. 그 다음에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핵이 나왔어요. 무슨 핵? 폐결핵. 폐결핵. 국민 건강이 각도락화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양을 전시 도시로서, 소위 보여주기 위한 도시로서 개발을 시켜가지고, 지금 평양은 어느 도시에다 갖다 놔도 서울을 뺨칠 만큼 화려합니다. 이제 전기도 어느 정도 생겨났고, 평양을 화려하게 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 때문에 강한가? 평등 때문에 강한 거예요. 평등. 없어도 골고루 없으니까 견디낸다 그런 얘기요.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백성은 가난을 타다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타단다고. 똑같이 가난은 불만이 없어요. 어? 그런데 평양이란 화려한 도시가 생겨났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방이 더 왜소해져 버렸어. 그래서 평양에는 지금 북한에는 세 가지 불평등이 생겼습니다. 첫째가 지역 불평등. 평양과 전국이 대조되면서 평양은 지나치게 화려해졌고 지방은 더 낙후되니까 거기에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났다고 말이야. 지역과 수도의 소위 차별화죠. 우리 전라도 경상도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배 불평등입니다. 평양은 배급이 나가요. 한 250만까지는. 근데 지방은 배급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놈만 먹고 사냐 그런 얘기야. 이게 불평등이죠. 세 번째가 건강의 불평등입니다. 지금 평양을 제외한 북한 전역의 보건소 폐쇄되버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보건의료원이죠. 거기도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보건소의 의사들이나 그 관리사들에게 임금을 줘야만 그 근무를 할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문만 딱 닫아놓고 밖에 가서 산등성에 가서 그 우렁차 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식당꿀까 뽑아가지고 먹는 거, 이런 거 먹으러 돌아다니니까. 의료시설도 망가졌지만 의사가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건강이 떡하되버렸다 얘기야. 어? 지난번 여러분 저 판문점에서 총 맞고 넘어와가지고 아주대 병원에서 수술한 그 젊은이 하나 있잖아요. 판문점 병사. 이게 수술하다 이국종 교수가 그냥 기자들 앞에 한마디 해버렸잖아요. 지금 수술을 중단했다. 왜? 뱃속에 해충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냥. 그럼 적어도 판문점에 근무하는 병사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고급다운의 자제분들 성군이 좋고 그저 건강이 양호기 때문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북한군이 전체 왜소에 우리나라 군에 비해서 무게는 17kg 평균, 키는 13cm 차이가 나요. 남북한 군대가. 근데 이것을 몰랐는데, 똑같이 가난할 때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평양이 너무 화려해지다 보니까 평양에 대해서 지방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 보니 거기는 의료, 건강, 배급 다 있는데 지방은 없다. 이 체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재빠르게 이 시기를 적절하게 타고 들어와서 평창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국제사회에 편승해서 저기도 베트남이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서의 자기 장기 집권에 대한 구상하는 과정에 핵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걸그러운 존재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 인민이 저항할 수 있는 시기적 때를 이미 판단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남북관계를 열고 국제관계에서 완전히 기법해버린 거야. 핵을 포기하겠다. 그걸 전제로 해놓고 딱 체제 유지하고 적대심 안 한다면 그건 지금들 안보용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 말은 뭐냐. 보상을 단계적으로 얼마 요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 가지고 길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열면 지금 트럼프는 한 푼도 보상 못하고 CVID가 아니라 지금 PVID라는 거 아니야. 완전히 아니라 이제 영구적으로 팔라멘트 영구적으로 아주 핵을 못쓰게 그 기술자 머리까지 잠궈버리자는 거야. 북한 핵기술자가 한 5,000명 있거든요. 그중에 아주 직접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300명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를 그냥 싹 뇌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야. 어디로 이주를 시켜버리든지 거기 있으면 또 만든 물질은 다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정책을 들고 나오면 결론은 트럼프를 세워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중공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에 대한 제재를 가는 거야.
이건 마치 우리 문종재님이 레이건이란 비정치인을 대통령 시켜가지고 소련을 해체시켜가지고 소련의 공화국이 없어지듯이 북한 체제가 망가지면서 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좋은 계기를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시기를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긍정적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우리 국민의 정서, 각성, 도덕적 사회, 정의 이런 걸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이게 통일 준비입니다. 그리고 북한 국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게 탈북자 끌어안는 운동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연합이 정말 조그마한 돼지저금통이라 주어서 탈북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전 한 푼씩 넣겠던 운동이 얼마나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동한 거예요. 자부심 가지고 통일대를 주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